1500바이트.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학생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네. 공부 제일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통해서. 네. 왜? 네. 계속 보니까. 계속 보고. 또, 제일 시끄러운 애들, 그 반에 제일 손님들, 수업을 어렵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여기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의 ADHD는 참 힘들어요. 그거 왜, 교사가 힘들어. 그 꼴을 다 봐야 돼. 이 짓 다 해야 돼. 그러면,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으면서 그 꼴을 봐줘야 돼. 왜냐면 그게 치유의 과정이야. 그래서 뭐, 그 안에, 그 주변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 다, 관심이 다 해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근데 얘네들이 멀티플레이어라서 다른 애들은 하지 못하는 짓을 해. 뭐 바로 가기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를 강의하러 다니는 게 낯설은 거예요. 근데 그거 그 일을 하는 가장 큰 애들 여기다 앉혀 놓으면 최고. 그리고 잘했어. 아, 계속 힘들어. 계속. 그래, 애가. 아, 근데 애들도 그, 솔직히 그래요. 선생님, 이러니까 우리가 돌고래 같아요. 수업 한 번 성공하면 물고기 하나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주주클럽 동물농장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행동교정의 원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카페에서 놀랄 적이 한두 번이야. 그만 우울,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개들이 알고 보면 우울증이라는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개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애들이 이렇게 마스크 해주고. 그리고 수학선생님 계신가요? 수학선생님. 이 수학선생님, 저는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나. 미국 아이들도 수학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과학도 사실은 수학, 과학은 과학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과학은 솔직히, 솔직히 얘기합시다. 뉴턴, 뭐, 이러신 분들, 평범한 분들 아니죠? 이분들은 천재 아니에요, 천재. 과 피타고라스, 뭐, 이런, 이런 분들 다 천재들인데, 과학이나 수학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걸 범죄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실은 애들로서는 굉장히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누가 했어요? 과학가에서는. LG. 그쵸? 거기에 과학성을 그냥 수백 개를 만들어 놨어. 뭐 대기 압력 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교사가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도입을 안 해. 꺼려져. 왜 저런 지랄을 해야 되지? 이게 실은 사실은 다소 지랄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지랄 사실은 저는 이걸 뮤지피케이션. 게임 요즘 게임화 수업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말 괜찮다. 나도 이거 뮤지피케이션이라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작년에 21개를 제가 직접 녹아봐. 이거 다 녹아봐. 노래 가사 바꿔보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당신 요즘 미친 것 같아. 근데 아침부터 흥얼거리가. 이게 수동태 송이 있는데. 근데 소리가 왜? 수동태 참관이 뭐니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했는데 이제 손님들께서도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과학을 어떻게 가르치냐 원소 주기율 뭐 이런 거 과학에서
이런 거를 다 영어로, 노래로, 또 랩으로. 그러고 보니까, 야, 우리는 그동안 참, 제가 참 날려먹었다. 지난 32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기타를 치면서 뭐 무슨 노래를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에 호소하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 그 비주얼 씽킹을 씁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이 귀에 호소하는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귀가 열린 애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 귀가 열린 애들은 이 여기 있는 애들. 과거가고 외고가고 청각학습자죠. 얘네들이 논리 지능이 높고 수리 언어 지능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 수업 시간에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들이 얘네들은 귀가 막혔어. 특히 ADHD들 보세요. 수업 소풍 얘기 기껏하고 가천 대공이다. 교복 안 입고 죽인다. 이랬는데 얘기 끝나면 손 들고 선생님 내일 교복 입어요 사복 입어요. 걔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귀가 막혔어. 기가 막힌 애들. 근데 그 기가 막힌 애들한테 아고 왜 싸우냐 이거야. 걔네들은 근데 다 열리면 돌아버려요. 다 열릴 수가 없어. 어디 하나가 막히면 어디 하나가 열리는 거야. 그럼 청각학습 청각이 기가 막힌 애들은 어디가 열려? 시각이 열리고 또 예 몸이 열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에 만드는 걸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갈수록 아이들이 더 자기 표현이 당당해지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못했으면 그냥 죽어지네. 요즘은 안 그래. 애들 사이의 서열 중에는 옛날엔 공부 1등이면 끝이야.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1등. 뭐에 1등이면 그 반에서 짱이야. 전교 짱 뭐. 주먹은 옛날 19시대에 뭐가 1등이야. 롤. LOL. 롤이 1등이면 전교에서 인기가 짱인 겁니다. 무서운 카리스마를 아이들 속에 촉각 얘네들 이거 두드리는 속도가 달라요. 우리보다 접을 때는 잡으려면 이게 얼마나 빨라야 되겠어. 두 배, 세 배 빠른 거야. 촉각 이런 애들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조직을 아직 꽤 남으셨네. 뭐. 저가 한 6년 남았는데 참 하지만 완벽한 대로 하여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학습자들, 신체 학습자들, 시각 학습자들, 촉각 학습자들에게 나를 버리고 저도 촉각 학습자겠죠. 시각은 다행히 다른 분들보다 다행히 빨리 접해서 시각 그래픽 오버나이저는 뭐니 이런 걸 했지만 근데 몸이 뜨거우신 분 체온이 아마도 높은 것 같아요. 36도가 아니야. 제 친구도 37도야. 몸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몸을 움직일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름하여 바디피케이션 제가 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찌질하지가 않아. 체육시간 운동장 내려다보세요. 어떤 애들은 수업시간에 반짝반짝 하는 애들이 운동장에서 요것만 안 있는 애들이 있고 수업시간에는 존재감 없지만 체육시간에는 날라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고려? 이 밑에는 제가 휴대폰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죠? 오 된다. 아, 너. 일단 제가
근데 무슨 성도 이렇게 수요일이면 매주 수요일이면 이렇게 하나요? 네. 매주? 아니. 지금 우리 그 수업을 너무 스마트하면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은 맞지 못할 것 같은 그렇지 않다. 이게 양쪽이 나뉘다. 두쪽 보기로 되는데 두쪽 보기로 되는데 이거 한쪽 보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 확률 버전을 쓰지 않아서. 저기 없어요. 확대. 여기 북쪽으로 가. 오케이. 이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자, 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네, 맞았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인데 이 배경색을 군청색으로 여기 보기 보기일까요? 테두리 보기 쪽 테두리 배경. 쪽 테두리 배경에서 군청색으로 하고 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자잘한 정보는 제가 저때 영화 만드는 영화문 이렇게 카톡 아이디가 있는데요.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실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건 제가 바로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테두리 배경 면색을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수업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파워포인트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이거 교과서 본문 통째로 집어넣고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그리고 F5를 눌러 하고 눌러서 어때요? 블렌딩이라는 거죠. 내려가 그렇죠? 네. 딴짓 하려도 딴 데 볼 데가 없죠? 블렌딩이라는 혼합형을 쓰는데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여기다 누구를 앉혀놔? 그 아이를 앉혀놓고 선생님은 여기서 기상캐스터처럼 이렇게 그럼 저 아이는 그러면서 문제 아이들이 사실은 이 소속감이 없어서 사고를 치는 거거든. 근데 영어 속 다른 모든 한국 선생님들이 자기를 개무시해도 선생님은 자기에게 역할을 줘. 자기 존재감 들어가, 소속감 들어가. 이런 거는 뭐 SNS는 지금 어느 날 얘들아 페이스북에 얘들아 369 게임 하자 그리고 3일에서 그랬더니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좀 있다가 밑에 6?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369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애들이 댓글 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페이스북이 애들에게 페이스북은 장난 놀이터에 불과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하
옛날에 카톡이었고 그 전엔 어디였는데 애들이 흐르는 물이 다른 거야. 저는 무기력한 애들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 학교로 나올 만큼 힘이 있는 애한테 무기력하다 그러면 안 돼. 다만 그분이 우리와 피크타임에 타요. 뭔가 피크타임 저녁 때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다만 그 아이의 피크타임, 그 아이의 에너지가 어딘지 모를 뿐이야. 근데 애들의 에너지가 페이스북에 막 쏠려 있는 거야. 지금 중딩이들이 중1 2학기부터 초딩이들은 파스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애들이 페이스북으로 무섭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전부 친구 추가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 했냐. 하나의 친구 추가했죠? 그럼 걔 친구가 또 있잖아. 그래서 친구가, 걔 친구가 많은 애들은 거의 우리 학교 애들입니다. 그럼 걔네들하고 또 친구를 담겨줬어. 근데 가끔 가서 주변 학교 애들이 또 생기지. 그러면 미안합니다. 패친스락 감사. 항상 인사하고 정중하게 애들일지언정 정식으로 인사해요. 애들이 수락해주면 패친스락 감사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하면 애들이 자기네 구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 찍은 걸 페이스북에 올려놔. 이게 재밌는 영상은 학습 영상인데도 조회수가 수백이에요. 이게 날로 먹는 수준이에요. 스마트 날로 먹는 수준.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서 얘들아 페이스북 하자 이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첫째 상호성 애들 장기자랑부터 올려주시고 얘네들 뭐 요즘 점심시간에 뭐 게릴라 콘서트 이런 거 좀 많이 하대. 뭐 또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뭐 축구하고 그런 걸 송 선생은 카파라치. 어디선가 보고 있어. 그래서 4층에서 축구하는 거 다 보는 거 어쩐데 골 넣는 장면 있잖아요. 그럼 정각되지 뭐 휴대폰으로 찍는데 보이긴 하나? 그런데 애들은 남자애들은 신나 버려. 그럼 제 패친이 천우중학교 애들 중에 한 800명 정도가 패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생의 5분의 4 정도가 저 패친이라고.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에 올라갔다. 그걸 애들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퀴즈. 송선생 페북에 올라간 걸 이렇게 봐라. 뭐라고 하냐고. 네. 자, 아이들 주범 아이들 이름을 예쁘게 써주는 파이팅. 네, 네. 회복 맞았고? 어, 장갑입니다. 맞습니다. 네. 애들은 성 선생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걸 페북 스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생 900명이 보고 있습니다. 1, 2, 3학년이 다 봐. 어, 형 나왔다. 어, 이거 오빠 나왔다. 이러거든요. 아이들의 창기. 수업 내기 못하면, 수업 내기는 하지만 하더라도 그걸 싹 감춰놓고. 이런 거부터. 서로 주고받 기회되니까. 페이스북에 당신 친구가 4,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내 패친 50명만도 애들한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애들이 나를 자기들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희소성. 희소성은 저는 이런 애들의 활동을 생활비롭고 1,500바이트에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싸우실 필요가 없는 거는 우리는 아이들의 생활비롭고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생활비롭고 평생이다. 님 돌아가셔도 생활비롭고 남아있어요. 그런 기록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활용을 거의 못해요. 협박에 나서는 그러지 마.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줄 것이야. 미리 알려주면 애들이 우와 달라졌대요. 권이 뭐 선생님이 좀 잘난 척 하셔야 돼. 어, EBS 방송 나왔다. 우리가 하는 수업은 보통 수업이 안 나와요. KBS 아까 봤지?
선생님이 KBS가 인정한 소리든 이렇게 자꾸 자신감 있게 해주셔야 아이들도 믿고 따릅니다. 장수가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애들이 안 좋잖아요. 영상을 보면 첫 시간에 저는 그래서 KBS에 나왔던 영상을 애들하고 같이 보죠. 이건 뭐냐? 잘난 척 하라. 네. 그리고 일관성, 호감 등등은 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시게 되면 이 카페가 실은 애들이 제일 인기가 없는 게 카페예요. 온라인 카페. 근데 요 숫자가 참 의미 있다. 적어도 같은 반 아이들은 본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간의 공동체성이 강화가 돼요. 정확히 학급 인원수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거 이 제가 이 스마트 수업을 20몇 년 하는데 거의 저는 그래서 반별로 게시판을 항상 만들어줍니다. 좀 길고 이러더라도 2학년 1반, 2학년 2반, 3반 다 만들어주고 그래야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공동체성을 살아납니다. 10여 년 전부터 하여간 학급 재적수에 거의 무한 수렴해요. 그래서 카페에 의미를 시각학습자. 시각학습자를 위해서 제가 2001년도에 온라인 카페인데 scc.org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여기 가시면 6만 개 정도의 시각자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구글에서 검색한 걸 하다가 저작권이 문제되니까 2006년도부터는 애들한테 창작을 시키도록 한 거예요. 여기를 가시면 근데 재미 나중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위키피디아가 텍스트로 된 백과사전이잖아요. 위키피디아도 2001년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1년도에 멀티 백과사전을 구축을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를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좀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scc.org에 가시면 없는 거 찾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저를 시각학습에 눈뜨게 한 요거는 어떤 사연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냐. 제가 원래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사립에 있다가 중학교, 공립 중학교로 넘어왔는데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로 오니까 정말 좀 죽는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부르터서. 특히 또 여중이네. 남고에 있다가 여중 오니까 더 죽을 맛이네. 어디 때릴 데가 없어. 어딜 때리겠어, 여학생은. 그래서 그때. 근데 한 아이가 제 교실에 카드 놓고 눈동자도 잘 안 움직이고. 벌써 그때가 제가 교직에 10년째 되니까 함부로 안 건 일이거든.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고은이가 어떤 애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일하시다가 저를 쓱 보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뜻으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관심 두지 않아도 되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려니 했지 뭐. 짬밥이 10년 되면 한번 찔러 안 되잖아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연습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처음 봤어. 그런데 거기에 만화가. 그래서 얘야, 넌 이제부터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가려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림을 그려와라. 영어 단어를
13과부터 16과까지. 여기서 어려운 교과서 밑에 있는 어려운 단어를 그려와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화를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는 눈의 차이가 돼요. 못 그리는 애들 눈이 똑같대. 근데 얘를 보세요. 어머나 하고 커피를 떨어 놓친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 아줌마 막 기분 좋아. 이게 우는 눈. 살아있어. 근데 더 결정적인 거 바람을 펴는 인도. 이걸 보고 저는 놀랐어. 이것도. 그래서 이거 이게 지금 23년대 이틀. 지금 화이트를 지우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잘했으니까 애를 격려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화이트를 지우고 밑줄을 긋고 애들을 나눠줬어. 근데 갑자기 교실이 애들이 이 문제 푸느라고 저 그러니까 그 반에 시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시계 소리가 들려. 애들이 이거 문제 풀느라고 이거는 타코라는 뭐 멕시코 음식이에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저건 뭐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걸 보고서 그래서 이제 숙제를 바꿨어요. 빼빼기 간지 노. 아니 하지마. 표현해라. 외지 마라. 표현해라. 그러니까 제가 바람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민디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현한다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각화 속으로 탁월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픽셔놀이에 한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 철자까지 이어지질 않아. 그 단어를 보고서, 아, 바람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바람인데, 이게 링크가 바로 안 되니까, 애들이 불편해, 애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타이포그래픽, 글자를 디자인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보실까요? 이건 아예 타이포셔널이 창체, 그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동아리를 만들고 봄이면 생각나는 단어, 연상되는 단어를 해라. 이게 말하자면 말로 먹는 동아리예요. 좋은 종이, 좀 빳빳한 종이 하고 사인펜하고 이렇게 좀 해서 주고 봄이 되면 연상되는 단어들 해봐 그랬죠?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못하는 애들은 아예 오질 않았겠지만 그렇죠? 이런 걸 관심 있는 애들이 왔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 시각과 이 타이포 저는 이제 타이포 쇼널이 타이포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모든 강목. 이건 우리 교육의 훌륭한 유산이다. 근데 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과목에 전 과목에 확산이 돼서 과학 수업 시간에 한 거는요. 택시 그 실은 공부가 좀 딸리는 애들은 어휘에서 막혀. 아밀라제. 기억나시죠? 우리 때는 아밀라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었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침 흘리는 거. 우리 본인도 아주 시각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온몸 순환, 순환, 본다. 응?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체육도 있을까요? 체육도 있죠. 이건 저의 작품입니다. 도정. 역도. 이거는
움짤 메이커라고 휴대폰에 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제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술 과정은? 기술 과정이요. 밑에 좀 밑에요. 예. 국어 밑에. 오예 오예. 예. 네, 기술 과정. 이거는 이 시각화 수업에서 어휘의 장벽을 넘는 데 굉장히 왜냐하면 기술 과정이 이 용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술의 경우에는 용어와의 전쟁인데 그 용어의 벽을 애들이 넘지 못하면 사실은 거기서 아, 난 싫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타이포그래피 기술 과정 아이고 가정인데요. 음식 그래서 이거 단어를 기억하는 데도 기여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호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과목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내가 이걸 표현함으로써 호감을 더욱 느끼게 해서 기술가죠.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탈포 동아리. 탈포 동아리에게 이제 교과서를 남겨주고 그려봐라. 전동 드라이버. 애가 한 애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그림판으로 제가 고정만 한 겁니다. 전동 드라이버, 망치, 요건 뭘까요? 리퍼. 요거는 커터. 애가 애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커터. 또 어떤 과목 보실까요? 선생님 보실까요? 리퍼. 아, 제 아까 보실 동력. 체육도 좀 그런 거야. 이제 체육도 좀 수행평가를 좀 다양하게 해서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나갈 애들이 있으면 만약 농구를 하더라도 농구에 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오시지. 여러분 좀 다양하게 해서 제일 그 어려운 게 축구하다가 다리 다쳐서 못하는 애들. 걔네들 어떻게 슬퍼. 걔네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야. 그런 다양한 수행평가를 주면 그 아이가 아 내가 이런 직업으로 이렇게 코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문은 뭐 대표적이죠. 하문은 원래 하문 자체가 탈포셔널이죠. 하문 자체가 달 월장 이게 탈포셔널이죠. 전체 이거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걸 해가지고 보내주셔. 휘경중학교 한경 선생님이 탈포반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렘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휴직이라서 저 시간이 되는 거예요.